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토끼식당. 벌써 세 번째 에피소드인가요? 네, 세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조금 위화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감기를 굉장히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한 지금 6일째? 한 일주일째 된것 같은데, 이게 독감인가 봐요. 요즘에 사람들이 다 인사할 때마다 뭐 독감 걸렸냐, 뭐 독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코로나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저도 지금 친한 친구, 매니저 친구랑 통화하고, 독감 조심해, 뭐 이러길래, 그래? 뭐, 그랬는데, 바로 다음날에 걸렸어요. 그날이다. 저번 에피소드 녹음하고, 제가 그날 뭐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생일 파티 겸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재하 누나, 부하걸 재하 누나하고 또 팟캐스트, 너무너무 팟캐스트 대기업이신 비욘세 황민지 작가님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 뵙고 막 생일 축하도 받고 재밌게 놀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다음날에 바로 감기가 좀 감기 기운이 있더니 코가 진짜 와 코가 막혀도 그렇게 막힐 수가 있나? 진짜 콧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코가 다 헐고 막 고막이 아플 정도로 이비인후과 갔더니 귀가 막뭐 빨개졌대요.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양쪽 다 막고 풀지 말고 한쪽씩 풀라고 막 그러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코 편한 티슈, 그코안 헐고 코풀수 있는 티슈에다가 막 그런 것도 했는데. 그래서 한 3, 4일에서 4, 5일 정도는 코막힘이 엄청나게 반복이 되고 계속 코를 계속 풀어야 되고 약을 먹으면서 버티다가 이제 한 5일째가 되니까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좀 만나고 어제 미팅을 하나 하고 친구를 만나고 아, 이제 좀 낫겠다. 이제 내일이면 낫겠다 하고 오늘 일어났는데 이제는 코막힘 이쪽은 조금 없어졌는데 아직 목소리는 안 돌아오고 조금 몸살기? 몸살기까지는 아닌데 좀 뭔가 그런 감기 기운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네. 목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무슨 요리 했었죠? 쌀국수를 했었죠? 쌀국수를 했었는데 라임을 너무 많이 넣어서 조금 새콤한 쌀국수. 그래서 저번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뭔가 조금 더 이제 정돈이 된것 같고 색깔이 나온 것 같다. 여기서 또 자주 등장하시는 광장식당 하시는 광현 누나가 너무 이번 에피소드 너무 괜찮은 것 같다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그냥 진짜 너무 힘안 주고 편하게 계속 팟캐스트 토끼식당을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소리는 오늘 저녁에 또 손님이 오세요 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닥칠 예정인데 6명이 총 저까지 해서 6명이 모일 거예요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이 오셔서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메뉴 밥을 제가 해 먹어야 되니까 지금 밥을 빨리 해 먹어야 돼서 그거를 할 건데요. 일단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거는 또 라구를 하고 있고 라자냐를 오늘 저녁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네, 지금 라구를 끓이고 있는 소리입니다. 에피소드 1에서 라구 파스타를 만들었었잖아요. 일단 그걸 하고 있고 오늘 제가 토끼식당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선보일 요리는 바로 마파두부입니다. 예. 보아. 일단 쪽파를 씻으면서 요리를 시작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생일이라 가지고 생일이었어서 칼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까 또 말씀드린 광현 누나 광장장님 누나가 중식도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큰 중식도를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굉장히 멋있게 막 봐가지고 저희가 도시락 봉사를 할때그칼 잠깐 좀 써봐도 되냐고 그래갖고 제가
봉사 나갔을 때 사부님이라고 물어거든요. 사부님 칼좀 써도 되냐고 그래갖고, 요리 사부님이니까. 그 칼을 종종 제가 약간 호시탐탐 이렇게 호기심에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칼, 그것과 똑같은 칼인 것 같아요. 그거를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하는 사람인데 요리사는 아니니까 칼이 얼마나 또 그분들에게 중요한 거고, 의리로 따지면, 음악하는 사람들로 따지면은, 뭐 물론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뭐 공연 대기실 같은 데서, 뭐잘 지내셨어요, 형? 뭐 이랬다. 이제 기타 다 들고 기타 치고 튜닝하고 있으면, 한번 쳐봐도 돼요. 그냥. 당연히 만져봐도 되냐는 거를 이제 물어보고 저희는 만지거든요, 항상. 당연한 예의인 거고. 그래서 요리사분들께도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식당에서 저희가 일을 할 때도 잠깐 이걸로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중식도가 좀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식도를 선물로 주셨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갈아야 되는 상태라서, 겉에 이물질들, 이게 중국에서 지금 바로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는 과정에서 살짝 묻어있는 이 이물질들을 좀 갈아내고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영감을 받아가지고 중식 요리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지인들, 친한 지인들 누나한테 제가 좀 갖고 싶었던 글로벌 라이프라고, 이것도 일본 쪽에서 온 건데 이 칼도 되게 좋거든요. 칼이 두 개나 생겨서 지금 막, 아유, 배가 불러 죽겠습니다. 진짜. 이걸로 요리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무기들, 신무기들이 생겼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요리는 신무기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장에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라이프, 요거를 야채 칼이거든요. 약간 끝에가 네모난 식도 같이 생긴 거죠. 그걸로 요리를 시작을 할 거고요. 뭐부터 해야 되지? 지금 오늘 저녁에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6명을 먹여야 되는데, 해야 되는 요리가 배추구이 샐러드하고 라자냐하고 마파두부를 제가 해먹고, 나머지들 이렇게 후라이팬에 했다가 다시 조금 더 볶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거 이따가 한 3차 안주 정도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레토르트로 오뎅탕이랑 닭강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요리를 다 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 레스토랑으로 따지면은 모든 프렙을 다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씻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해야 돼서, 뭔가 마음이 살짝 바쁘지만, 방금 전에 손님들께서 제가 조금 천천히 올수 있겠냐고 말씀드리니까 5시에 강남에서 출발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천천히 준비를 해도 될것 같다. 그래서 마파두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두부가 당연히 필요하겠고, 두부를 꺼내고, 제가 이거를 다 준비를, 잠깐만요. 전화를 받고 오겠습니다. 네, 누나. 저 지금 팟캐스트 하고 있긴 한데, 잠깐은 괜찮아요. 전화 받고 왔습니다. 재한 누나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 작곡하는 것 때문에 뭐 잠깐 물어보실 거 있어서 전화 주셨고, 다시 요리를 이어나가면 라구는 잘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지금 라구 준비를 하면서 마파두부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하드코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라구에 잠깐 라구를 이것부터 씻고 해야 되겠네요. 라구 파스타가 아니라 라자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라자냐를 이제 팬에다가, 오븐에다가 구울 건데, 그 팬을 씻어야 돼서 이걸 먼저 씻고 말려놓고 마파두부를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진짜 목요일에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희한하게 목요일에 뭐 사람들 초대하거나
뭐 뭔가 어쨌든 이런 약속이 잡히는 것 같은데 목요일만큼은 제가 뮤지션이 아니라 요리사가 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앞으로 차차 또좀더 자연스럽게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도 아니면 혼술 하면서도 방송을 올리는 쪽으로도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은 요리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방송하는 거잖아요. 밥 차려 먹으면서. 뭐 요리를 만든다기보다는 진짜 밥 차려 먹으면서 하는 팟캐스트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이게 저도 한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뭔가 되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우당탕탕인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뚝딱거리고 지난번 업로드도 제가 이제 요리를 다 해먹고 녹음을 마치고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업로드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막 애플 팟캐스트가 업로드가 되게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가느라고 그리고 또막 녹음이 약간 잘못 들어갔다 그래야 되나? 녹음 소리가 막 지지직거리는데 이 상태로는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되게 듣기 안 좋았거든요. 한 앞에 5분 정도가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멘탈이 나가서 이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시 녹음해야 되나? 두 번째 날인데 벌써부터 뭐 이번 팟캐스트 회차는 뭐 쉽니다. 뭐 이런 거 올리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다행히 제가 또 마이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 마이크에 목 들어간 제 목소리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지금 요 마이크. 요 마이크에 들어간 목소리를 살려가지고 겨우겨우 업로드를 할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좌충우돌 우당탕탕이지만 어떻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번 에피소드 올라온 뒤로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재밌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쓸데없이 솔직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리의 맛은 저만 아는 거잖아요. 요리가 맛있거나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먹자마자 약간 시켜 먹는 게더 맛있게 된것 같긴 한데 약간 이러면서 제가 좀 솔직한 편이다 보니까 제 요리에 한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재밌게 들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쪽파를 썰고 있고요. 몇번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는 대파 말고 쪽파 산게좀 있어갖고 그거를 대파 대신에 사용하고 있고 쪽파의 장점은 그 가니쉬로 이렇게 위에다가 쏙쏙 썰어서 올렸을 때 되게 일식같이 나오고 레스토랑처럼 나와서 예뻐요, 보기에. 보기에 예쁜데 단점은 비싸다. 비싼 거랑 파보다는 향이 좀 약하다. 파의 그 특유의 그거보다는 향이 좀 약하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또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네요. 카톡도 오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대파를 다 썰었고, 돼지고기 가른 거, 그거가 지금 라자냐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있고, 돼지고기, 소고기 가른 거가 둘다 있는데, 소고기는 라자냐에 다 넣었고, 돼지고기는 반 정도를 남겨서 마파두부에 쓸 거예요.
저는 원래 마파두부를 완전 사천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름기도 많은 걸 좋아하고, 아예 막 삼겹살 같은 거를 약간 조각조각조각 썰어가지고, 네, 그거를 약간 마라샹궈랑 마파두부의 거의 약간 중간 정도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 정도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삼겹살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약간 두툼한 삼겹살 같은 거 있으면은 진짜 맛있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돼지고기 갈은 거랑 고수 남은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수를 좀 씻어서 물에 담궈 놓고 사실 중식은 금방 끝나요. 중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 재료들, 식재료들을 손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라고 그래야 돼? 불만 딱 켜가지고 빠르게 볶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중식은 불 켜기 시작하면 굉장히 금방 끝나는 요리라서 식재료 손질만 천천히 하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당근을 썰게요. 당근을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썰었고요. 마늘은 세 개만. 마늘은 편으로 썰게요. 빨리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감기 기운도 좀 내려갈 텐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좀 약을 적당히 먹기는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제대로 된 약을 아직 못 먹어서 이거 토끼식당을 녹음을 하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약을 먹으면 좀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양파를 채썰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칼집을 내준 다음에 썰면 이거를 뭐 어떻게 썰지? 뭐 어떤 요리를 할땐 편으로 썰어야 되고 어떤 요리를 할땐채 썰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뭐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채로 썰어도 되고, 근데 채로 썰 거면 다 같이 채로 썰고, 약간 이렇게 좀 다진다? 주사위 모양으로 썰 거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거를 일치시키는 게 좋아요. 양파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막, 당근은 막, 탕탕탕 막 대충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다르니까. 근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요리를 먹어봤을 때 어떻게 됐나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실. 마파두부는 두부가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두부 사이사이에 조금 채소들이 있는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서 당근 조금이랑 양파 조금이랑 해가지고, 네. 일단 잘게 썰었고요.
이 완전 요리할 때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중급자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다 손질한 재료들을 접시에 다 올려놓으세요. 똑같은 모양의 접시에 약간 설거지하기 쉬운 접시들에 올려놓고 만들어 놓고 순서대로 딱딱딱딱 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잠깐 라구를 다시 저으러 왔어요. 거의 다 맛있게 나오는 것 같고, 이따가 맛은 이따가 보고. 이번 라구에는 고기가 아주 많이 들어가서 아주 파괴적인 라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소스 준비해야 되고 두부를 썰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스는 제가 중식을 좋아하니까 중식 소스가 많이 있어요. 두반장, 라오감마, 굴소스 이렇게 있는데 뭐 대충 감으로 넣는 겁니다. 대충 감으로 넣을 거고 굴소스, 두간장, 두반장, 간장, 설탕, 라오감마, 다진 마늘. 그리고 이 제가 마라탕을 해 먹고 남은 마라 소스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넣으면 완전히 그 마라탕이 아니라 허겁집. 허겁집의 향이 날 거거든요. 이거를 한 숟갈 일단 넣어주고. 소스도 그냥 만들어 놓고 요리해서 먹다가 이게 좀 부족한데 하면은 이거를 조금씩 넣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중식을 좀 좋아하는데 중식이 좀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식을 하면 항상 잘 나와. 실패가 크게 없어. 그리고 여기다가 굴소스 그냥 조금 뿌리고 라오감마라고 요즘에는 어지간하면은 마트에도 있어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렇게 고추기름 소스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쉼표머리 약간 임창정 선배님 같은 머리를 한 아저씨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보통 좀 많이 많이 사용해요. 많이 쓰는 중식에는 거의 사천식으로 할 때는 거의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한 숟갈 넣어주고 두반장 한 숟갈 넣어줘서 일단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 레시피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레시피는 대강대강 주인장 감대로 후추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어지간한 요리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그냥 다 맛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소스는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원래는 마파두부 할때 물전분을 만드는데, 마파두부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먹는 중국 식당에서 해주는 그런 종류의 마파두부가 있고, 조금 사천 느낌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양꼬치 집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사천식 마파두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중국집에서 먹는 요리들을 할 때는 어지간하면은 다 물전분이 들어가죠. 짜장에도 그렇고, 마파두부에도 그렇고. 근데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물전분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일단 두부 썰고. 두부는 한 1cm. 일단 다, 한 모를 다 쓰고, 제가 이걸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이따가 사람들 먹고 놀때좀 남으면 남는 대로
그래서 마파두부 이거를 한번 삶을까? 한번 삶자. 귀찮지만. 이게 두부를 미리 한번 삶아 놓으면은 그 보통 국룰이기는 해요. 이연복 선생님 레시피도 보니까 두부를 한번 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삶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물을 켜고 물을 일단 끓이고 화구가 모자르니까 라구는 잠깐 저쪽으로 옮기고 오늘 바빠요. 그래서 연말이라서 모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2월은 진짜 그냥 이러다 보면 다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지치기도 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하루에 스케줄 사람 한 두세 탕 만났다 그러면은 정말 집에 와서 파김치가 되는데 그래서 뭔가 요즘에는 자잘자잘하게 뭐가 사람들 한번 보자 보자 이런 게막 잡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소화 그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그냥 12월에 다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이번 독감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손질해야 될 거는 이 고수들. 고수를 그냥 대강대강 썰어서. 이게 고수가 향이 강한 고수는 아닌데, 제가 원래 맨날 쓰는, 사오는 고수, 거기서 말고, 어디서 얻은 건데, 향이 강한 고수는 아니지만, 내용물이 실하고 좋아서 같이 넣고 볶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넣고 볶는 걸로 하고. 이제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됐고요. 소스도 준비가 다 됐고요. 진짜 이번 감기 정말 지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조심하세요. 이거는 뭐 답이 없어. 거의 모든 에너지를 이 감기를 낫는 것에 집중을 해서 몸을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와, 이거는 거의 진짜 독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독감이라는 걸 원래 별로 신경을 평소에 잘안 써가지고. 근데 오늘 결론에 도달한 게, 이거는 독감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독하게 증상들이 막 다양한 증상들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향연을 만들어낸다. 이건 독감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두부를 일단 물에 입수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부를 물에 입수를 시키고 한 조금 끓여서 쓱 이따가 체에다가 꺼내서 마지막으로 볶아주면 되고 이제 불질을 시작할 때가 거의 다온것 같은데 진짜 중식은 나오면 바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수저까지 세팅을 다 해놓을 거예요. 밥푼 다음에 마파두부 딱 해서 딱 먹고 딱 끝. 저는 밥이 단 1분이라도 식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요리가 완성이 되면은 무조건 정말 잠시의 지체도 없이 이거는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음식이 식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고는 잘 되고 있고요. 손님들 오니까 진짜 바쁘네. 다 자잘하게 치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불을 식혀보겠습니다. 아까 라구를 할때 고기를 좀 볶은 지금 팬이 있는데, 일부러 여기 지금 엄청 맛있는 맛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팬을 안 씻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파랑 마늘도 조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일단 약불로 해갖고, 파, 메늘, 앤 양파. 양파는 좀 이따가 다시 불에 넣는 걸로 하고요. 기름 조금 더 넣고. 볶아줍니다. 약간 약불로 해가지고 향만, 향채에서 향을 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뭔가를 볶을 때는 무조건 간장이랑 뭐 소주 같은 거, 술 같은 거 옆에다가 살짝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오늘 정종을 살짝 뿌려줄 거고, 볶는 요리는 거의 다 비슷해요. 이거 지금 여기다가 고기랑 채소 볶다가 토마토 소스 넣으면 라구 소스 되는 거고, 그럼 파스타, 라구 파스타 되는 거고, 여기에 두부 넣고 마파 소스 넣으면 마파 두부 되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좀 볶다가 기름이 좀 모자른가 하면, 이 고추기름, 이 소스에 있는 고추기름을 좀 넣어서 고기랑 이제 같이 볶을게요. 돼지고기. 중식이니까 지금부터는 불을 좀 세게 해서 양파도 넣고, 계속 볶습니다. 아, 저는 중식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한식 없으면 못 살고, 당연히 양식도 좋고, 뭐 일식도 정말 맛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중식은 항상 잘못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도 종종 나가서 술 마시고 할 때는 중식 안주를 제일 좋아하고, 조금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중식이니까 불을 조금 세게 할게요. 그리고 소스를 다 집어넣습니다. 소스가 이 정도로 될지 모르겠는데, 부족하면 또 조금씩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볶음 요리 할 때는 프라이팬에 잠깐 빈 공간을 만들어서 간장을 한 숟갈 정도? 거기에다가 불을 이렇게 그거를 약간 태우듯이 뿌려주면 엄청 맛있는 탄맛이, 감칠맛이 여기서 나오고, 그게 맛술이랑 소금이랑 섞이면 진짜 맛있어져요. 불을 세게, 지금부터 세게 하고, 맛술 살짝, 설탕 살짝 뿌리고, 다 같이 그냥 휘릭휘릭 섞는 거예요. 끝. 그럼 어떤 요리든 맛있어져요.
이게 불이 진짜 업장처럼 쬐으면 더 맛있겠지만, 그런 불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식이니까 치킨 파우더 살짝 뿌려주고. 하천식이니까 마른 고추, 베트남 고추 3개 넣어주고. 어지간하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향신료들을 여기다 다 만들어 놨으니까 뭐 따로 사야 될게 별로 없어요. 고기만 있으면 어지간한 요리는 다 해먹을 수 있어요. 웍질을 하면서 맛 살짝 보고. 그러면 짠맛이 강해서. 짠맛이 강한 뭐다? 설탕이다. 맛있네. 이번 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공입니다. 여기다가 MSG 주스 2개, 두꺼집 넣고, 두부 물 버리고, 불 키워서 두부 넣고, 슬렁슬렁 볶고, 남은 파나 이런 거 넣고, 끝났네. 불 세게. 원래 마파두부는 마지막에 물 전분으로 이렇게 농도를 잡는데, 저는 뭐 딱히 안 잡아도 되지 않나? 그런 느낌. 그냥 조금만 뿌려볼까요? 있나 전분? 아니, 전분은 꺼내기가 귀찮아. 물 전분에 푸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딱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넣어볼게요. 살살 저어요, 근데.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수 안 넣었다. 고수도 넣어서 침을 좀 죽여야 돼요. 다행히 고수가 숨이 금방 쉬네. 비주얼은 진짜 중식집 같이 됐거든요. 맛있겠네요. 이 상태에서 사진 한번 찍어주고. 위에 쪽파 썬거 살짝 뿌려주고, 깨 뿌려주고, 한국 사람이니까 보다 참기름 살짝 뿌려주고, 맛이 있겠니, 없겠니. 진짜 미쳤다. 바쁘면 됩니다, 이제. 바쁘기 때문에 김치를 담을 시간이 없어. 휘리릭 먹고 또 준비해야 돼. 이렇고, 어제 해둔 밥이 있거든요. 일부러 오늘 이거를 위해서 밥을 좀 넉넉하게 했어요. 밥주걱. 조각 커먹어. 하나, 둘, 셋, 넷. 이걸로 밥을 푸고,
오늘 첫 끼다, 이게. 사실 이 요리 해먹는 것도 제가 이거 토끼식당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매일매일 막 바쁘게 직장 다니고 막 하시는 분들은 회사 갔다 오면은 뭐 파김치인데, 요리 해먹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 반성. 두부 더할걸 그랬나? 됐고, 쪽파를. 그리고, 마파두부 쪽에 깨를 뿌리고, 고추 플레이크를. 초록색과 빨간색이 조화가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저는 후추를 좋아하니까 밥 위에도 후추를 뿌립니다. 접시에도 뿌리고, 끝났어. 식사 시간입니다. 고수도 살짝. 어, 예술이야. 아주 맛있겠네요. 사진을 찍고, 밥을 먹고, 업로드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정방향으로 찍어야 돼. 자, 토끼식당 오늘 3화는 마파두부 완성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는 해장할 때 제가 자주 먹는 요리인데,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하는 느낌이에요. 역시 난 중식을 잘해. 전 중식을 잘해요, 역시. 이거는 배달 중국집보다 맛있다, 내 거가. 적어도 제 입맛에는 이게 맞아요. 되게 사천사천하고 그런 단맛도 있고. 제가 중국 요리 중에서 마파두부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다 시키자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는 이제 좀 어려운 사람 있거나 안 친한 경우는 그냥 아, 저는 뭐 짜장면 먹겠습니다. 뭐 이러는데 만약에 좀 친해. 그러면 난 마파두부 항상 마파두부를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어지간하면은 중국집에서 뭐 시켰을 때 마파두부를 먹었을 때 크게 실패하거나 호불호가 크게 있진 않아서 고수 올라가니까 더 맛있어. 이번 거는 성공이네요, 진짜로. 그다음 여기다가 이따가 소세지나 고기 같은 거더 볶아가지고 고기를 좀안 좋은 걸 써도 이렇게 향신료가 센 요리에 넣으면 냄새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손님들 뭐 라자냐 먹고 뭐 이거저거 먹고 양식으로 먹고 슬슬 살짝 느끼하다 싶을 때 매콤하게 이런 거 볶아드리면 또 들어가거든요. 자극적인 게 뒤쪽으로 가도. 자극적인 요리는 무조건 뒤쪽으로 갈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로, 와. 4주, 한 달에 4주 중에서 지금 이 일주일을 아예 가져가 버리니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거 녹음하면서도 이 소리를 다 들으시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진짜 독감 조심하시고요. 연말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게 아마 12월 3주차, 2주차인가요? 3주차인가요? 오늘 올라가면은 그렇게 될것 같은데. 금방 갈것 같아요. 연말까지 크리스마스에 제가 또뭐 계획이 하나 있어서 광장에서 또 공연하는 거 그게 또 있고 연말에는 친구들이랑 뭐 일출 보러 가는 건 아닌데 오랜만에 숙소 잡고 이리저리 MT 비슷하게 가기로 해서 그러고 나면 1월이 오겠죠? 내년 계획 세워야 되고 그런 정신없는 또 2024년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도 너무 춥고 밖에도 진짜 추워서 제가 오늘 손님 맞이하고 토끼식당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분리수거까지 포함해서 밖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왔어요. 어제 이제 외출복을 입고 있을 때 이거를 다 처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철저하게 집안을 청소하고 요리를 마치고 사람들을 불러서 놀고 다음 날에는 그냥 아예 푹 쉬겠다. 이번 감기는 진짜 진짜 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뭐 다행인 거는 막 몸살 나가지고 아우 막 죽겠다 막 이런 건 아닌데 와 진짜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너무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빠지거나 회사를 조퇴할 순 없어. 몸살은 없고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정말 몸이 막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힘들지는 않은데 굉장히 불편하다. 말할 때도 힘들고 일어날 때도 그렇고 코풀 때도 힘들고 제가 어제 심지어 귀가 막 맹한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통화하던 친구랑 옆에 친구한테, 야, 좀, 말 좀, 좀, 작게 좀 말해봐. 막 약간 그랬는데, 귀가 그 이어폰 고장났을 때 지직거리는 것처럼 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크게 하지? 이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크게 한게 아니라, 저도 혼자서 제가 말을 크게 하니까 제 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너무 풀어가지고, 귀가 먹먹해져서. 좀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귀로 일하는 사람이고, 귀로 저희는 또 믹스도 해야 되고, 곡도 쓰고 해야 되는데. 코를 너무 세게 풀어가지고, 귀가 문제가, 청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몸이 하나인데, 이제 나이가 30대 넘어가면은 진짜, 뭐라 그래야 돼.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아, 몸은 하나구나. 내가 살면서 돈으로 살수 없는 하나씩만 딱 갖고 태어난 그게 있는데 그게 내 몸이다. 약간 여기서 하나 고장 나면은 교체가 안 돼. 차는 뭐 폐차해도 사면 되잖아요. 막말로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집이 불타면 집을 뭐 어떻게든 뭐 집을 사는 건안 되겠. 집을 사는 것보다 내 몸이 나으려나. 아무튼 몸은 진짜 하나밖에 없으니까 팔목이 안 좋아지면은 평생 계속 그래야 되고 계속 시큰하고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건강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맨날 생각하는 게 건강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맨날 맨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연말도 즐겁게 보내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좋은 연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인사를 드릴 때는 크리스마스 이후겠네요. 그때 또 다시 좀더 나아진 컨디션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겠고요. 토끼식당 오늘 3편 마파두부 함께 만들어 보면서 또 먹고 사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